안녕하세요. 우리 사정상 정리하는 사장님의 벌써 한 3탄? 4탄 되나요? 네. 3탄이야? 3탄? 나 3자를 딱 지으시네. 3탄이네요. 많이 자리를 폈는데 이제는 이제 화분이 문제네요. 이제 화분에서 이제 뽑아서 사장님 이제 판매를 했다 보니 이제 화분들이 또 자리를 너무 차지하고 있어서 또 화분들을 이제 중고 화분들이 또 있지만 사장님도 사놓고 또 안 쓰셨던 화분들, 새 화분들도 있습니다. 대중에는 그리고 다 이제 세척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깔망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요것들 무조건 한 판에 택배비 포함해서 48,000원에 드립니다. 48,000원에. 그래서 대중에는 이렇게 큰 대형분도 들어있고, 대형분들 아시죠? 거의 뭐 3~4만 원 하는 거, 2~3만 원, 뭐 이름 있는 것들을 막 5~6만 원 하는 것도, 하나의 가격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고, 뭐 소재 화분도 포함되어 있고, 좀 이름 있는 화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1번은, 아이고, 자꾸 송아가루가 있어서 사장님이 물을 뿌리셨는데요. 자, 일단, 요런 큰 대형분이, 자, 요런 것도 수제분 있죠? 대형 큰 분도 있고요. 요런 분도 있고요. 롱분. 이렇게, 요런 분. 뭐 숫자. 아우, 이것도 귀여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것도 수제본이죠. 뭐라고 써있네. 자, 이것도 수제본이죠. 자, 이쁜 분들. 조그만 분들도 좀 있고요. 요거는 자야공방 수제본이네요. 자야공방 수제본까지 해서. 숫자도 보셔도 되지만, 아이들 뭐 크기나 또는 또 뭐 수제본이 얼마큼 들어가 있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좀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세트는, 자, 여기 대형분, 요것도, 요런 대형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요거는 수제분이네요. 요런 또 수제분. 요것도 자야공방분이고요. 이런 분도 있고. 요건 정수분. 요거 조그만 거 하나에도 10,000원이나 해요. 사실, 요거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렇게. 아이고, 귀여운 자야꽃도 있고. 자, 이렇게. 자, 수제분도 있고요. 응? 이게 무슨 분이라고요? 애플트리. 아, 그 유명한? 매니아님만 아시는 애플트리 화분이네요. 유명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 내가 몰라. 자, 2번 세트였고. 3번입니다. 3번도 여러 가지 있네요. 자, 요런 수제분. 참 특이하게 생긴 수제분도 있고요. 언제 쓰지? 응? 목대 있는 거 신으면 이쁘죠. 그죠? 목대 있는 신으면 이쁘겠죠. 요것도 수제분. 부여분? 요거는 정수분. 정수분. 요것도 있고. 이런 수제분도 있고요. 자, 요거. 요것도 수제분. 자, 다 이쁜 수제분들이에요. 자, 요것도 이쁘죠. 요것도. 요거는 예은분이네. 락분이네. 예은 락분이네요. 요런 건 뭐 서비스로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48,000원 무료배송입니다. 자, 4번 세트 가겠습니다. 4번 세트. 와, 이거 대형분이네요. 물구멍이 종이컵만큼 대형분이에요. 자, 이런 수제분. 아우, 귀여워요. 마당도에. 응? 마당도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멀리서 얘기해 좀 몰라. 요건 마당도에 거라고. 자, 이런 거. 이것도 다 이름 있는 거 그냥 생각이 안 나. 아이고, 특이한 아이. 요건 거의 새 거네. 새 거야. 안 썼던 거네요. 자, 요건 자야공방 거고요. 얜 정수분이죠. 아, 요거 비싼 건데. 이런 것도. 요것도 다 공방 수제분. 이렇게. 요거는 서비스. 이것도 48,000. 5번. 이거 사용 안 한 거 되겠네. 이거 정수분 사용 안 한 거. 진짜 새 거네요. 사용 안 했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대형분이 한 하나 들어가고요. 대형분, 엄청 큰 대형분이고요. 자, 요거 꽃 그림 있는 수제분이에요. 납작한 수제분. 또 수제분. 여기도. 어? 요것도 자야공방 거. 요거 자야공방 거. 요거 꼬맹이들. 요거. 요 조그만 데도 비싸요? 이렇게? 네, 니토스 심을 수 있는 이런 화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5번입니다. 자, 6번.
오, 마셔 가지고 가면 택배비 빼는 거? 어, 4,000원 빼주죠. 어, 택배비 4,000원 빼 드리니까 우리가 얼마였죠? 한 판에? 48,000원. 48,000원이었네요. 그러면 택배비 빼면 44,000원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네요. 자, 요거 롱본. 자, 여기 크거든. 롱본. 자, 롱본이고요. 여기도 수제분. 호리병 모양. 여기도 부여분. 어, 요것도? 요것도 수제분인데, 유명한데. 이것도 수제분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이것은 마당도의 분이고요. 요 자야 공방. 아, 초창기에 이런 색으로 나왔었구나. 요것도. 정사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거는 뭐 썰었어요. 작은 것도 근데 수제분들은 굉장히 비싸요. 작다고 뭐 짠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7번. 7번입니다. 자, 대형분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자, 대형분 하나 가격에 가져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분 있고요. 이것도 공방분입니다. 묵직한 부여분입니다. 요거 하나에 7, 8만 원을 사셨어요? 와. 아, 부여분이 그렇게 비싸요? 부여분 비싸. 진짜 요런 하나 가격에 가져가신다. 야, 이거 봐요. 이거 너무 이쁘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자야 공방. 이것도 수제분. 여기도 수제분. 이렇게 해서. 다 뽑은 분이다. 네, 7번입니다. 8번입니다. 8번. 이거 엄청 큰 대형분인데. 이거. 나물 같은 거. 네. 두들레야. 어, 그러게. 그냥 야생화 심어도 예뻐. 그래요? 자, 롱분. 그런 거는 얘가 요렇게 빈티지처럼. 아, 여기는 빈티지처럼 조금 나가 있어요. 요거 놓은 거 이런 거 싫으시다 하신 분은 요거 세트 하지 마세요. 빈티지처럼 이렇게 조금 이가 나가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나간 그런 화분이고요. 자야 공방 화분 있고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아, 그래도 특이하게 생긴. 2, 3만 원 할까요? 요 하나에요? 이 조그만 게? 와, 여기도 조금 이건. 이거 나가는데, 요런 건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자, 여기 큰 화분에다가 뭐 부여분도 들어있고요. 자, 8번이었어요. 9번입니다. 9번은? 요런 거 하나가 45,000원씩 주고 산 거야. 요 큰 화분. 큰 화분. 하나 가격에. 자, 요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 이렇게 늘어진 나이들 심으면 정말 이쁜 화분이죠. 자, 이런 화분. 자야곰방. 자, 여기. 자, 사각분 있고요. 요것도 부여분 같다. 딱 봤을 때. 요것도 부여분이네요. 그쵸? 자, 딱 보니까 이제 형태가 나오네요. 자, 요거. 예운분이네요. 락분이네요. 예은분 락분도 있고, 이거 조그만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9번이 이제 10번입니다. 10번도 대형분. 와, 엄청 큰 대형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딱 봐도 수제분이죠. 요것도 비싼 수제분. 요번에 사장님이, 정리하면서 이제 화분이 심겼던 아이들을 이제 파시고 남은 아이들 이제 중고분입니다. 자, 이렇게 인형 있는 분도 있고요. 요것도 수제분이고요. 네? 요거? 요것도 자야꺼? 요것도 자야분. 그죠? 맞아. 흰색이 이뻐요, 화분은. 요것도 예운분. 요것도 하나에 15,000원이. 지금 이렇게 사신다라도 15,000원을 사시는데, 자, 요거 10번, 11번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도 안 되는 거나, 안 내는 거네. 택배가 문제라니까, 저거 어떻게 싸? 택배 진짜 문제네. 자, 이렇게. 박스 하나에 4,500원이라고요? 그냥 주워다 쓰시면 안 돼요. 진짜로 몇 시간? 아, 이것도 수제화분이죠. 이것도 요거 비싼 화분이다, 딱 봐도. 여기도 락분, 예은분이, 예은분입니다. 예은분. 그러네. 이것도 부여분 같다. 아, 부여분이 딱 요렇게 특징이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우주선 같이. 그러네요. 여기, 이거는. 여기도 진짜 쟁쟁하네요. 지금 자야분도 있고요. 홍황분이다, 쬐끔만. 어떤 거? 홍황분, 주황색. 요거? 요것도 무슨. 홍황분이야, 유명한 홍황분. 오, 이것도 유명한 수제분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자, 12번입니다. 엄청 또 수제분이 있죠? 자,
자, 요런 분 사실려도 45,000원. 자. 그러니까 어떡해요. 눈물을 머금고 그냥 정리하시는 거니까. 이것도 부여분이네요. 요거는, 아우, 이거 너무 이쁘네요. 정수분. 이거는 또 새 거네요. 사용 안 한 거죠. 정수분 새 거고요. 아, 이것도 진짜 난리 나겠네. 예운분입니다. 예운분. 그리고 꼬맹이분도 있고요. 12번입니다. 아, 이번엔 13번입니다. 13번. 자, 여기 롱분. 자, 롱분 수제분이 있고요. 이렇게 우두선 생긴 거는 다 부여분인가 보다. 그 다음에 이런 분, 요것도 수제분이죠. 자, 이런 것도, 아, 요것도 하나에 3만원짜리였네. 마당도의 분? 아, 요게 마당도의 분이요? 요것도 3만원짜리야. 다 비싼 거네. 자, 이렇게 요것도. 어우, 요, 왜 너무 이쁘다, 얘도. 그쵸. 이렇게 해서 13번도 48,000원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도 큰 대형분이 있고요. 이렇게 사각대형분. 자, 이렇게. 요런 또 사각분. 요런 분. 요런 분도 있고요. 자, 요거는. 요거는 한 번도 안 쓰셨다는데, 수입분, 요거는 요것만 수입분 것 같아요. 사실 수입분 잘 안 쓰시는데, 요거는 또 금방분이고요. 14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자, 이렇게 큰, 요게 건강분이 큰 대형분이 있고요. 자, 요것도 예운분이네요. 예운분. 그 다음에 요거, 얘 너무 이뻐요, 화분. 예. 네. 예, 이 화분 너무 이쁘다. 그 다음에 정습은 또 새 거. 안 쓰신 거. 사다만 놓으시고 안 쓰신 거. 요거는 마당도의 분입니다. 마당도의 분. 정말 이쁜. 얘네들 참 특이하다. 요것도 이쁜 화분이고요. 네. 요것도. 다 이쁜.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15번입니다. 16번입니다. 16번. 큰 또 화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요것도 1번? 1번 화분이요? 구멍이 3개나 있는데 요거는 1번 화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건 맷반석 화분이네요. 요거는 딱 봐도 부여분 같다. 우주선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요건 정수분입니다. 이런 거 정수분도 하나에 만원 정도 해요.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넓어서 합식하기 좋은 화분입니다. 자, 요것도 안 쓰셨던 화분이고요. 16번. 자, 17번입니다. 17번. 자, 큰 도예분이 있고요. 네, 이것도 이쁘네요. 자, 이렇게 생긴 화분. 이것도 이쁘죠? 요거는 자야공방 거고요. 이렇게 생긴 화분. 이것도 자야공방. 이것도 공방분인데.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자, 이것도 참 이뻐요. 이렇게 해서 17번. 자, 18번 세트입니다. 요거요? 이게 하나만 해도 5만원 할 수 있는 화분이라고 하시는데 이름이 영어로 써 있어요. 자, 요게 하여튼 엄청 비싼 아이라고. 요게 요것도 수제분이고요. 자, 요거 맷반석분이고. 요것도 참 멋진. 예, 멋진 화분이네요. 자, 이렇게 자야분, 요것도 조그만 소형분, 요것도 비싼 화분. 18,000원? 요 조그만 게? 야, 이름 뭐라고 써있냐? 정수분이네. 정수분이었어요. 자, 18번이었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 요것도, 요거 납작한 큰 분이 있고요. 요것도, 이거는 토분. 이거는, 뭐라고 써봐. 아니야? 애니야? 아니야? 하여튼 요 이름 있는 토분이고요. 요거는, 요 애플트리? 이게? 이거 비싼 거잖아요. 애플트리 분. 자, 활용도 진짜 많은 화분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야분, 요것도 너무 좋죠. 19번 세트였어요. 20번입니다. 20번. 요거? 요거 흰색 이쁘다. 네. 요거 흰색 정말 이쁜 화분이네요. 빨간 분이 비싼 거 요거? 이게 홍합 아니면 티룸이에요. 응? 홍합
호남분 아니면 태경분. 태경분이요? 어. 태경 아니면 호남분. 홍항분, 홍항분 아니면 태경분. 네. 워낙, 워낙에 좀 좋은 화분들을 쓰셔가지고. 또. 자, 이렇게. 여기, 여기. 요것도 비쌀 것 같다. 그죠? 그것보다 이게 더 비싼 거야. 아, 이거, 이게 더 비싸다고? 이 조그만데요? 아, 부여분은 비싸. 아, 이거 부여분이에요? 비싸. 아, 참, 화분의 색이 날 수가 없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도. 자, 이렇게. 큰, 요게 1번분 그거, 그거 같다. 아, 1번분. 1번분이다. 어. 딱 사이즈 아까 봤던 거 하고. 요것도 부여분? 아, 부여분. 딱 이렇게. 오른반은? 이 하나만요? 아, 그래. 오른반을 사셨던 거예요? 아, 요거는 그냥 서비스로 빈티지로 이렇게 이가 좀 이렇게 나간 것처럼 돼 있는데, 근데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다고 사장님이 버르시지 못하는데, 요거는 그냥 서비스로 그냥 가져도 되실 거, 아니, 빼주세요 하시면 사장님 빼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넣으신 거니까, 이것도, 이것도 이름 있는, 벌써 구멍이 여러 개 찍혀 있으면 이름 있는 분이죠. 이것도, 이것도, 예, 와, 멋지다. 전라도 광주요?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멀리서 왔네. 자, 이렇게. 요것도 비싸 보인다. 요것도.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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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고, 요 콩분 봐. 요 오히려 요런 게 싼 거. 맞아요. 21번입니다. 22번입니다. 자, 요것도 부여분 같은데요? 이거 크면 엄청 비싸겠는데. 아, 와, 아, 요것도 엄청난 비싸. 아, 요것도 진짜 멋있는. 여기에요? 숫자는 작은데 비싼 분이 많이 들어갔구나. 여기도, 여기도 구멍이 막 네 개씩 들어있고. 이것도, 요것도 부여분이네. 자. 그죠. 그래서 요것도 22번, 48,000원에 무료 배송 나갑니다. 23번입니다. 자, 요거 큰. 큰 요건 창심이면 이쁠 것 같아요. 예, 네, 큰 분. 그 다음에 요거. 내가 이뻐갖고 안 놀랐어. 왜? 소장하시려고 했다가, 아, 넣으셨답니다. 요것도 부여분이네요. 아니, 부여분은 아닌데 비싼 거야. 아, 요거 부여분은 아닌데 비싼 거야. 부여분. 요거? 아니, 요거? 왼쪽. 어떤 거? 제일 왼쪽. 요거, 요게 부여분. 요게 비싼 분. 그 다음에, 아, 요것도 이쁜데? 예. 네. 여기 써 있어. 뭐라고? 자, 향? 미향 다육에서 만든 거. 미향 다육에서 만든 수제분. 자, 향이라 쓰여 있는 거. 요거 23번입니다. 자, 24번 갑니다. 24번. 요 아이는 좀 이렇게 언발라스한 화분이에요. 멋있겠죠. 바위솔 심어도 이쁠 것 같고, 늘어진 아이도 이쁘,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자, 보십시오. 요거는 자야 공방 거. 요것도 공방 화분이고요. 홍암분이고. 홍암분? 홍암. 홍암. 홍암분. 옛날에 유명했던. 옛날에 유명했던 화분. 이름이 나오기 전에. 비싼 화분이. 애플트리 거야. 요거 애플트리 거죠. 애플트리. 여기 써 있네요. 애플트리. 애플트리는 우리 매니아님이 인정하는 화분 있죠. 얘는 자야공방 화분이고요. 24번입니다. 25번 갈게요. 25번. 우와, 얘 진짜 이쁘다 색깔. 뭘 심어도 이쁠 것 같아. 자, 요것도 공방화분이고요. 요것도 이쁘네요. 그 다음에 요거. 아, 자야. 요것도 자야 공방 거. 요거 애플트리. 애플트리. 요거 홍암분인가? 그거. 홍암? 홍암. 홍암분. 홍암분. 자, 요건 또 부여분. 여기도 굉장한. 그쵸. 요거 25번입니다. 26번입니다. 이거 어떡해요. 이거 비싼 분이래요. 몇만 원이 뭐예요, 이거는. 이 사이즈면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아. 하락시, 라울 신고 하라고. 그렇지. 자, 이렇게 자야공방. 요것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홍암분 같네요. 요거, 요것도 이쁘다. 이렇게 해서 26번입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 요거. 요것도 광주. 어디? 요거. 아, 요거는? 그냥 분인데, 뭐, 하진 않고. 그냥, 예뻐. 그냥 공방분이고, 예쁜 분이고, 밑에 요거는, 그건 그냥.
예쁘다. 몰라, 아직 요거는 예은 분이죠. 어, 거품 분. 요즘 새로 나오는 분이네. 자, 요것도 수제분. 요거는 도양 분이네요. 도양 분. 요게 여주분 같다. 아니? 왜? 아니다, 아니다. 부여분. 부여분. 아니, 부여분. 그러니까, 어, 부여분. 요게? 광주분. 광주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광주에서 온 분이야. 꽃. 꽃. 눈이 얻어서 한 분. 눈이 얻어서 한 분. 와, 멋있다. 오. 네, 예뻐요. 이렇게. 그러니까 27번이었습니다. 자, 요 화분은요, 사장님이 이게 진짜 유명한 화분인데, 이거는 요거 하나만 배송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게도 장난 아니고. 이런데 이게 한 3만원? 14만? 어, 예, 네, 그 정도 했던 화분인데, 요거를 그냥 무조건 5만원에. 28번, 29번 화분은, 어, 높이는 한 15 정도 되고요. 직경은 한 20에서 얘는, 어, 20을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8번 5만원, 29번 5만원. 거의 뭐 80% 정도 된다는 가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에, 뭐, 반 이상이 된 가격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신다면 보면 됩니다. 참 멋있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28번, 29번, 각각 5만원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요거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코노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요거를 다 지금 분배를 못해줬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내가 읽어드릴게요. 코노의 세계. 코노는 키우다 보면 꽃도 피고 물듬도 있고 사진과 같이 군생도 되고 물론 씨앗도 생깁니다. 여러 종과 부비부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알랑과 같은 값비싼 교배종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것은 코노 군생들입니다. 이것을 분리시켜서 2-3두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뿌리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내드리는 화분에 꽂아놓으면 뿌리가 잘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에 꽃도 피고 씨앗도 맺고 봄이 되면 군생으로 재탄생이 됩니다. 씨앗이 생겼으면 5-6월쯤에 떼내어 8월 중순이 넘어서면 씨앗은 뿌려보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다 고급종이에요. 이제 여기도 사장님이 이제 분리를 해서 지금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종이에요. 여기서 분리를 해서 이제 세트를 이제 조그만 포트에 이제 다 이제 심어서 보내주시면은 그 포트에서 이제 뿌리를 이제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어, 30번으로 하셨는데 요거는 그래서 이거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리를 해서 사장님이 조그만 포트에 분양을 해가지고 그 이 15종을 다 드릴 거예요. 요거 비싼 하나의 아이예요? 좀 나가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예, 지금 뭐 싼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이제 다 분리를 해서, 어, 이제 몇 포트 저기. 아니, 그니까, 두세두, 2-3두, 2-3두, 2-3두를 기준으로 보내드리는데, 대신 이제 뿌리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니까 뿌리는 그 사장님 보내주신 포트에 그대로 놓으시면 뿌리는 그냥 내릴 거예요. 그것도 사장님한테 이제 잘 물어보시고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30번 세트 여기서 분양을 해서 15종을 같이 보내드리는 게 5만원입니다. 대포로.